오늘 일정 분석과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다시 환율이 좀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역시 수급은 계속해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.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면서 환차손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지금 7월에 또 이제 금통위에 따라서 금리 인상 기조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에 따라서 한미 금리 역전차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수급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외국인이 매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를 또 추적하는 기관의 패시브 자금까지 같이 빠지면서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흐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이 곧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또 관망 심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러시아 디폴트뿐만 아니라 이런 각종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불안감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매수 심리가 다소 좀 약해진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이런 시장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정 테마에 대한 이 수급 쏠림에 따른 좀 급등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앞서 말씀해주신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제 고사료 곡물이라든지 특정 섹터가 빠르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 빠른 순환매에 따른 자금의 회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좀 급등락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오전장이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기관의 패시브 자금까지 이탈이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도 개인은 매수 포지션을 어제에서 취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코스피가 2,400선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으신 것 같은데요. 그럼 이런 전략을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아무래도 뭐 이제 바닥권 라인에 대한 좀 심리가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저가 매수의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. 다만 본격적인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7월 금통위와 FOMC에서의 이런 금리 인상 기조를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더 좀 안정적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산업의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 섹터에서는 접근이 유효한데 일단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계속적인 좀 수급적인 이 쏠림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이제 각국 정책에서 좀 확대 기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 특히나 뭐 신재생 쪽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지금 이렇게 좀 빠르게 흔들리는 순환매 흐름에서 좀 대응을 하시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수 관련된 부분에 좀 직접적인 투자를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동시에 이제 비중을 나눠서 좀 투자를 하신다라면은 시장의 해치도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단기 매매 전략을 계속적으로 좀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오후장에서는 장중에 바로 매수하시기보다는 종가 매수를 조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 초반에 빠르게 조금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좀 빠르게 매도를 하면서 짧은 트레이딩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